오일가스 프로젝트 수주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사우디 아람코의 주하이마 원유터미널 업그레이드 공사를 이태리의 사이펨이 수주했다는 소식입니다. 프로젝트명은 아람코 주하이마 크루드 터미널 LPG 파이핑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입니다. 발주처는 사우디 아람코입니다. 2020년 1월 30일 이태리의 사이펨이 2억 5천만 달러의 EPC로 수주하였습니다. 납기는 2021년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 주하이마 천연가스 액화 설비에 LPG 배관을 업그레이드하고 기존 플랫폼에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사우디 아람코는 주하이마 원유 터미널 공사를 옵쇼 패키지와 온쇼 패키지로 나누어 발주할 예정이며 이번 사이펨이 수주한 공사는 옵쇼 패키지입니다. 온쇼 패키지는 사우디의 이마드와 아부다비의 타겟 엔지니어링이 경쟁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 아람코는 옵쇼 공사에 LTA, 즉 롱텀 어그리먼트를 시행하고 있는데 아람코가 선정한 9개 회사에 입찰 참가 우선권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태리의 사이펨, 인도의 L&T, 미국의 맥더머트, 아랍에미레이트의 NPCC, 말레이시아의 사프라, 프랑스의 테크닙 FMC, 중국의 COOEC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태리의 건설사 사이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이펨은 1957년 이태리의 ENI의 자회사로 시작되었습니다. ENI는 미국의 엑슨모빌 같은 석유 메이저 기업입니다. 초창기에는 주로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 후 2002년 해양 건설 전문 회사인 보이그 옵쇼를 인수하고 2006년에는 석유화학 및 해양 엔지니어링 건설 전문 회사인 스남 프로게티와 합병되면서 석유화학과 해양 프로젝트의 EPC를 함께하는 대형 회사로 태어났습니다. 2016년 ENI의 지배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밀라노 외곽에 있으며 전 세계 70여 개국에 3만 2천 명의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5개 사업부를 두고 있으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7천 톤의 해상 크레인을 갖고 있습니다. 육상 유전 시추 및 해양 유전의 시추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창기의 혹독한 환경의 파이프라인 공사를 경험으로 험한 지역의 공사에 대단히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재생 목록 탭에 국가별 EPC 회사별로 수주한 프로젝트를 구별하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